됐어. 자, 장면 나눴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오늘의 주제. 무진장. 무주진한 장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무진장은 무주진한 장수. 이세 개의 지역을 이제 묶어서 그 말하는 거예요. 경상북도에 BYC가 있다면 전라북도에는 무진장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BYC는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이거든요. 그 경상북도 북동쪽에 그 엄청난 그 오지가 있어요. 하여간 그 오지가 있는데 사실 진짜 그 한때는 무진장 가난한 지역이라고도 했는데 이제 최근에 고속도로는 연결이 됐어요. 고속도로는 연결됐지만 아직까지 철도는 없어요. 현재 계획 중인 걸로는 그 군산에서 김천까지를 잇는 철도를 만들긴 할 거예요. 계획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군산역에서 익산역을 통과해요. 그 선로를 그냥 그 직선으로 쭉그 있는 선로가 있어요. 그 선로를 통해서 익산역을 통과를 하든지 아니면 익산역에서 출발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익산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전주역에서 갈라지고 전주역에서 이렇게 슉 갈라져서 무주역, 전주역, 진안역, 아니, 진안은 진안지 모르겠어요. 그 전주역에서 그 진안군을 살짝 걸치긴 거칠지 진안역이 신설될지 그건 모르겠고 무주역이 만들어지긴 할 거예요. 무주역이 만들어지고 이제 무주역 다음에 김천역으로 가요. 그래서 전주에서 김천 사이를 그 철도로 이을 계획은 있는데 아직 일단 철도는 없어요. 아직 일단 철도 없고 그나마 이제 21세기에 들어가지고 그 국토균형개발정책이 하고 있어요. 국토균형개발정책이 그 시행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국토개발 단계는 그거였어요. 특정하게 거점 중심으로 개발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냥 지역 균형으로 그 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그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가면 이제 그국 현재 무주에 그 장수하고 무주에는 통영대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진안하고 잠수에는 익산포항고속도로가 지나가고는 있어요. 그리고 광주대구고속도로도 주변에 있어요. 그 광주대구고속도로의 경우는 예전까지는 88올림픽고속도로가 장수군의 제일 남쪽을 살짝 걸쳐서 갔고 그리고 거기에 남장수 나들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들목 위치가 이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동남원 나들목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어. 그 옛날에 그 남장수 나들목인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 삼거리였어요. 남장수 삼거리. 고속도로인데 삼거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삼거리를 통해서 사실 좀그 이게 삼거리를 통해서 좀 진짜 그 고속도로에서 그 위험한 거거든. 중간에 그 멈춰가지고 좌회전을 한다는 게 평면 좌회전이에요. 그 평면 교차로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그 예전에 영동고속도로가 그 영동고속도로가
그 세발에서 강릉까지가 그 평면 교차로였어요. 세발에서 강릉까지, 그리고 심지어 대관령은 진짜 그 꾸불꾸불 고갯길, 99구미짜리라는 그 대관령 그 고갯길을 그대로 써먹었던 게 옛날 영동고속도로였어요. 그 정도였는데, 88올림픽고속도로도 그거 만만치 않았거든. 그래도 영동고속도로는 2001년에 확장이 끝났어요. 세마에서 강릉까지 확장이 끝났고, 여주분기점까지 확장된 거는요, 최근이에요. 최근엔 그래도 여주분기점까지 확장됐죠. 그래서 인천에서 여주까지는 이제 막 영동고속도로 굉장히 넓어서 이제는 신갈분기점부터 여주분기점까지 주말에 한정해서 버스 정류장을 실시하고 있죠. 근데 이름이 무진장이다 보니까 겨울에도 눈이 무진장 많이 와요. 무진장 많이 오고, 대한민국 남부 지역에 원래 스키장이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남도에 스키장이 두 개밖에 없냐? 아무래도 남쪽이 그렇게 추운 적이 별로 없거든. 그런데 남부 지역에 스키장이 두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요. 무주 덕유산 리조트. 옛날에 우리 무주 리조트라고 있었는데,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여기 무주에서 개최된 적이 있어요. 이 무주에서 설상 경기, 스키장에서 하는 경기들을 설상 경기라고 하고, 아이스링크 이런 데서 하는 경기를 빙상 경기라고 하는데, 설상 경기는 무주에서 했어요.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도 설상 경기는 평창에 있는 스키장들에서 하고요. 빙상 경기는 강릉에서 해요. 그렇구요. 여기 무주 덕유산 리조트. 이거 무주 구천동 계곡이 있어요. 거기에 눈이 무진장 내리면 봄이 와도 쉽게 녹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무진장 지역은 전라북도에 그런 다른 지역들과 달리 금강수계예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서쪽은 만경강하고 동진강이 있어요. 만경강과 동진강이고, 그리고 전라북도 남쪽 내장산 쪽에 내장산 쪽에서 영산강이 시작해요. 영산강이 시작해서 우리나라 사대강 있죠? 영산강까지. 영산강은 계속 광주 서쪽으로 해서 나주 목포로 흘러가고요. 그리고 잠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 동쪽은 섬진강도 사실은 노령산맥 자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전라남도 동쪽으로 흐르는 게 이제 섬진강. 그래서 순천, 아니, 곡성, 순천, 구리, 그리고 광양으로 해서 광양 하동을 구례 하동 광양을 거쳐가지고 이제 구례 한강 하구로 에그 남해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고
근데 금강이 놀랍게도요, 충청도에서 시작한 강이 아니에요. 금강이 무지하게 길어가지고, 금강의 발원지는 장수군이고요. 무주구단고 진안군에도 그 금강의 지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을 묶어서 운행하는 국내 버스 회사의 이름이 바로 요 무진장 여객이에요. 행복한 무진장, 살기 좋은 무진장 해가지고 그 무진장을 굉장히 막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무진장 여객, 그래서 무주 진안 장수는 그 하나의 생활관으로 묶여 있고요. 선거구 행정 시스템은요, 완진 무장 선거구라고 해가지고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이가 국회의원 선거 때 하나의 선거구예요. 그러니까 지방 선거 때는 각자 그 도의원을 각 군에서 한 명씩 뽑고요. 그리고 그 군수 한 명씩 다 뽑고, 군의회는 다그 읍연 단위로 뽑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그런 행정 시스템, 그 국회의원 선거는 그 선거구가 그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 의석이 300석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300석에 한정을 해가지고 그 선거구를 분배를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 그각 지역마다 대표를 한 명씩을 둘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선거구를 인구수대로 묶은 거예요. 인구수대로 선거구를 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진무장 선거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걔도 지금은 걔도 21세기에 들어와서 그 교통개발이 좀 많이 돼가지고 그 무주에서 대전까지 1시간이면 가요. 1시간 안에 갈수 있어요. 무주에서 대전까지. 그 남대전 나들목 기준으로, 남대전 나들목이나 파남 나들목 기준으로, 그 파남 나들목까지는 금방 가. 거기부터가 이제 막혀서 그렇지. 그리고 무주에서 서울까지도 안 막히면 한 2시간 30분이면 가요. 막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역 언론은 전주권이에요. 전주 MBC 뭐 이런 거. 전주 MBC에서 그랬었어요. 무진장 지역이 이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대전 생활권이 된 것이 아닌가 우려를 했는데 그런 거 없었고요. 그 익산 포항 고속도로 어차피 생겼잖아요. 무주군의 경우는요, 익산이나 전주로 가는 것보다요, 대전으로 가는 교통이 오히려 더 편해요. 현재는. 무주는 현재 그래요. 그렇고, 그 전주랑 통하는 서쪽 경로가 있어요. 그쪽 경로는 그 26호선이 그 전주 진안 구간은 그래도 4차로 확장이 돼 있다. 그런데 그 진안 그 무진장 쪽에서 함양군 서상면으로 가는 동쪽 경로를 그 거기가 이제 그 나중에 그 백두대간 시리즈 때할 건데, 60령이라는 고개가 있어요. 60령이라는 고개는 왕복 2차로고요. 그리고 남북 경로로는 일반국도 19호선이 있고, 일반국도 19호선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장수읍을 우회하는 도로하고 그 무주군 구간은 왕복 4차로 확장이 되어 있어요. 그 여기가 근데 두 구간으로 나뉘어 있냐면, 그 안성재 구간은 확장이 안돼 있어요. 안성재라고 그 덕유산 쪽에 안성재가 있어요.
그쪽은 아직 확장이 안돼 있고요. 그 일반 국도 26호선이 이제 지난 무주 구간이 아직 확장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전주에서 무주까지 좀 편하게 좀 이어주자. 그 노선이 확장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무진장 쪽은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어요.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어서 전주 생활권이 대전 생활권으로 바뀌진 않아요. 그냥 무진장끼리 자체 생활권이고, 다만 그 도행정 시스템은 전주에 영향을 받죠. 인구가 이제 줄다 보니까 이 무진장 여객이 이게 농어촌 버스죠. 농어촌 버스들은 이제 적자 문제 때문에 결국 감찰을 했어요. 감찰을 해가지고 노선이 굉장히 길어. 그 특징들 있죠. 노선을 감찰한 다음에 여기 들르고 여기 들르고 여기 들르고 여기 들르고 다그막 이렇게 삥삥삥삥 막그 돌아서 간다. 이렇게 쭉 가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 버스를 기준으로는 원래 그직좀 그래도 비교적 직선화가 된 파란색 버스. 파란색 버스는 직선으로 길게 다니죠. 그게 아니고 좀 이제 짧은 거리를 약간 이곳저곳 돌아서 가는 녹색 버스로 그 여러 행선지를 이렇게 한 번에 돌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 무진장 권역에 직행 버스가 있기는 한데, 직행 버스들이 보통 그 그러니까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타는 그 직행 버스들이에요. 그 직행 버스들은 그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시외버스 터미널의 차이는, 고속버스 노선들은 그 시행정구역을 운행을 해요. 그런데 그 시행정구역을 운행을 하는데 군행정구역에는 안 가요. 고속버스들은 군 행정구역은 안 가요. 그래서 그 서울에서 예를 들자면 그 전라남도 구례군으로 가는 그 전라남도 구례군으로 한 번에 가는 고속버스는 없고, 그 고속버스는 대신 남원이나 순천 가는 건 있어요. 남원이나 순천 가는 게 있어서 거기서 시외버스를 타고 구례로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 구례 화엄사에서, 그러니까 쌍계사, 화엄사, 그 구례읍, 순천, 여수 그렇게 그 이어지는 그 시외버스는 있는데, 그거고 그냥 그런 시외버스고, 그 이제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가 그 구례를 가요. 그 구례를 가가지고 그 구례 어디로 가냐면 이제 그 구례 어디로 가냐면 그 구례 이제 구례 화엄사 나들목에서 나와서 구례 읍터미널 가고요. 그리고 구례 읍터미널 갔다가 이 국도 19호선을 이용해서 하동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동으로 가는 노선인데 그 구례를 묶어서 가는 거죠. 보통 시외버스들은 그렇게 몇 개씩 묶어서 가요. 그렇게 이제 묶어서 다니고요. 그렇게 가는데, 네. 그리고 그 하여간 그런 이제 직행 시외 직행 버스들은요, 그런 승객 수요 문제 때문에 고속도로를 안 다녀요. 보통 원래 고속도로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국도로 운행을 해요.
사실 그 구리에서 그 여수까지 그 이어지는 그 시외버스도요. 사실 그 순천 쪽을 그 황전나들목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그 황전나들목에서 고속도로 타고 그 뭐냐 그 동순천나들목을 이용할 수는 있거든요. 아니면 그 순천분기점에서 순천분기점은요 그 광주에서 동순천 방향하고 그 동순천에서 광주 방향 거기만 이용해야 돼요. 그 순천분기점. 왜냐면 거기는 바로 그 옆에 순천나들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삥 돌아서 순천나들목으로 해가지고 그 들어갈 수는 있긴 한데 일단 그 백강로라는 그길 자체가 사실 순천 시내에 좀 돌아요. 백강로가 있고 무평로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좀 도는데 그리고 이제 엑스포대로가 있고 그 이제 동순천나들목에서 좀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서부터 그 해룡 그쪽부터는 엑스포대로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그쪽 길로 안 가요. 그 수요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자, 문제는 그 그래서 그 직행버스들은 그냥 다그 꾸불꾸불꾸불해서 가니까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려. 요금도 만원 이상 나가. 사실 그 버스들은요 그 운송수단이 길이 편해지면요 요금이 싸져요. 소요시간이 운전시간이 줄어들거든 기사가. 근데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여수가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요즘은 아니죠. 자, 그렇고 그 자가용으로 여행을 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 등 도로교통은 많이 발달해가지고 6월에 무주에서 반딧불 축제가 열려요. 반딧불 축제가 열리고 이게 사실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산업화 혜택을 좀 적게 받은 지역이다 보니까 무진장은 전라북도에서도 혜택을 못 받은 지역 중 하나예요. 안타깝게도 그 전라북도의 산업화가 군산, 익산, 전주 라인 이렇게 그 진행이 돼가지고 그 현재 군산에서 전주까지 그 새만금 도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고, 군산은 가봤었는데, 군산 가봤어요. 전주하고. 자, 그렇고요. 그럼 이제 무주 얘기 한번 가볼까요? 자, 무주. 덕유산 리조트하고, 그런 구천동 계곡의 그런 관광지로 인해서, 그래도 지난이나 장소보다는 형편이 나아요. 거기보다 형편이 나은데, 무풍현하고 주계현, 이두 고장의 앞글자에서 따왔던 고을의 이름이 이제 무주예요. 그두 고을을 통폐합을 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충청남도 금산군, 그리고 충청북도 영동군 있고, 동쪽으로는 경상북도 김천시와 경상남도 거창군이 접해가지고, 무주는 무려 4개 도를 연결할 수 있는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삼도의 방언이 다 섞여 있고요. 그래서 국어학자들 중에 방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쪽을 좀 많이 찾아요. 그리고 이제 면적은 넓은데, 그 산간 지역이라서 인구 밀도는 굉장히 낮아요. 그 백두대간 산줄기가 그 북쪽에서 남쪽을 할때그 속리산, 추풍령 이런 쪽이 사실 좀 낮아요. 그런 쪽이 잠깐 낮다가 삼도봉에서 다시 높아져가지고 그 덕유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그런 험준한 산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진 영덕고속도로가 청주분기점에서 상주분기점, 그 낙동분기점까지가 그 제한속도가 시속 110km예요. 그 구간만. 거기만 시속 110이에요. 그렇구요. 하여간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그 덕유, 이제 지리산까지 좀 산세가 좀 험준하고요. 무주에서는 사과가 있고, 그리고 머루가 있어요. 머루는 와인도 있어요. 머루주. 그리고 호두, 천마, 그리고 그 사실 이제 산에서 약간 공통으로 나는 고로쇠물 등이 그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 1414년, 태종 14년에 무풍현하고 주계현이 통합을 해가지고 무주현이 됐고요. 1895년 고종 32년에 무주군으로 개칭이 돼요. 1914년에는 금산군 분합면이 무주군으로 편입이 됐고, 1979년에 무주면이 읍으로 승격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이 산악지형이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마을이 계곡을 끼고 있어요. 계곡을 끼고 있고, 그리고 그 길을 잃었을 때 사실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 마을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무주읍 근처는 금강의 지류라서 좀 사실 수심이 좀 깊어요. 그리고 계곡이 많아서 이제 태풍으로 인한 강수량이 많으면 대책이 없어요. 2002년에 태풍 루사 때문에 재산 피해만 1825억 원이 났었던 적이 있고, 이때 사상자도 15명이나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방공사 등이 좀 있어가지고 좀 수해를 입지 않도록 좀 조치가 좀 취해져 있고요. 그 국도 19호선이 남북으로 그렇게 장수하고 영동을 잇고 있고, 국도 35호선은 동서로 진안하고 김천을 연결해요. 국도 37호선은 북쪽으로 금산, 남쪽으로 거창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무주나들목과 덕유산나들목을 이용해서 통영대전고속도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금산을 거치면 대전을 갈수 있고, 대전 그 산내분기점에서 남부순환도로가 있고, 그리고 비룡분기점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나요.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장수를 거쳐서 함양, 산청, 진주, 고성, 통영을 갈수 있어요. 그 함양에서는 그 광주대구고속도로가 있고, 그 함양 울산고속도로가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산청에서는 지리산으로 갈수 있어요. 지리산 천왕봉을 올라가는 길은 산청군에 있는 단성나들목을 이용하게 돼요. 그리고 진주에서는 남해고속도로하고 그 교차하고요. 고성, 그리고 통영에서는 고속국도 35호선의 그 시종착점인 그 통영나들목에서 국도 14호선을 계속 타면 거제도로 건너갈 수 있어요. 거제도로 건너갈 수 있고요. 그렇고, 예. 무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제 무진장역의 농어촌버스도 있고, 시외버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영남권으로 가는 시외 버스는 아예 없거든요. 이상하게 그 도로교통의 뭔가 거점인데 없어요. 그래서 그 아예 이제 가는 방법은요, 대전까지 갔다가 가거나 그 영동군 군내 버스가 무주로 오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영동역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철도를 이용하는 편이 나아요. 영동역에서는 ITX 새마을 무궁화를 모두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김천구비 대구 지역에 갈 경우는 영동역으로 가는 방법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진주 방향으로 갈 경우는요, 그 무진장 쪽으로 해서 남원으로 가면 돼요. 그 장수로 해서 남원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걸 다시 해야 돼요. 그 구리, 하동 이런 데 거치면 갈수 있어요. 철도를 이용할 경우 이제 대전, 영동, 전주 이런 데 가서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설천면에 덕유산 리조트가 있고, 그래서 19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설상 종목을 여기서 개최를 했죠. 동계 올림픽 유치를 나서긴 했는데 국내 후보이지 선정 과정에서 강원도 평창군에 밀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무주에는 태권도원이 유치돼서 2014년 9월 4일에 개원을 했어요. 자, 9월 4일은 태권도의 날이에요. 설천면에 가면 그리고 낮에 통문이 있어요. 근데 이 낮에 통문은요, 낮에 통문? 신라 백제니? 해가지고 신라와 백제의 국경 관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일제 강점기에 그 신장로 공사 때문에 만들어진 터널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그 터널로 만들지 않았어요. 다 넘어갔지, 산을. 물론 지금은 그막 우리 백두대간 산주행이 있는다고 고갯길에도 막 터널이 있는 거 아시죠? 고갯길에도 그 터널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고갯길을 만들 때 산을 깎았다 이거지. 그렇고요. 그때 이제 만들어진 터널이고. 이제 낮의 통로는 구천동의 33경 중에 제1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3경이 덕유산 정상 향적봉이 있어요. 향적봉이 있고요. 그래서 그 덕유산 국립공원에 이제 적상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조선왕조실록 사고가 있어요. 원래 이 사고는 그 묘향산에 있었는데 병자호란 때 적상산까지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사고에 이 수호사찰로 안국사가 있고, 남쪽으로 1km 가량 떨어진 곳으로 가면 그래서 그 원래는 그 적상 그 안국사를 그 1km 가량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지었어요. 그 사연은 그 적상산에 양수식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바람에 원래 그 안국사가 있는 그 땅이 물에 잠기게 된 거예요. 그 물에 잠기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절을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설천면 일대에는 반딧불이하고 다슬기가 또 집단으로 서식을 해가지고 천연기념물 제322호이고요. 무주군에서는 6월마다 반딧불이를 테마로 해가지고 지역 축제를 해요. 그래서 무주의 모든 초등, 그리고 무주에는 생태교육 대안학교로 푸른궁 고등학교가 무주 설천면 북쪽에는 그 영동군과의 사이에 민주지산이 있어요. 해발 2미터짜리 민주지산인데, 민주지산은
1998년 4월 1일 수요일에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의 제5공수특전여단이 그 천리행군 훈련을 하다가요. 그 천리행군 훈련을 하는데 여기서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고 3월 28일 토요일부터 시작했던 제23 특전 대대가 이제 칠갑산을 출발을 해서 속리산, 월악산을 거쳐서 대모산까지 가는 일정이 있어요. 서울 대모산이에요. 그 강남의 대모산. 자, 강남 그 대모산까지 가는 이유는 그쪽이 부대가 있으니까겠죠. 내곡동에 부대가 있어요. 그런데 칠갑산에서 속리산까지 가는 길에서 덕유산과 민주지산을 넘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중간 지점으로 5일 차인 4월 1일 수요일 13시 무주군 하두마을에서 출발했던 그 천리행군 팀은 영동군 용화면 민주지산 정상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일기예보에는 뭐 비가 조금 내린다 해가지고 행군은 강행을 했는데 출발하고 1시간이 지나자 이제 비가 좀그 많이 내리기 시작을 했죠.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원래는 일기예보에서 비가 조금 내린다 그래서 여태까지 걸으면서 비를 맞았긴 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해가지고 산을 올라갔어요. 문제는 여기서 산을 올라갔는데 15시에 민주지산 육분응선을 통과할 때 비가 눈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16시에 8분응선을 지날 때는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고 일기예보에 없었던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부대 행군 속도가 느려져요. 그리고 16시 50분에는 탈진이 발생했고 그래서 기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훈련을 중단하고 실내에서 휴식을 취해도 될지 그런 대대본부에 문의를 했지만 대대장은 훈련을 강행하라 하고 지시를 해요. 근데 이제 그 17시에 선두부대가 민주지산 정상에 도달을 하긴 했는데 그런 기상 악화로 통신 장애가 발생하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요. 17시 30분 이후에는 그런 부대에 그런 탈진 환자가 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18시 20분에는 구분응선 후미 부대에서 그첫 사망자가 발생을 해요. 사망자가 발생하고 18시 30분에는 산은 이제 저녁부터 그 구호소를 설치를 해요. 구호소에 총 3개를 설치했는데 그 이제 일부 병력이 이제 다 내려가서 20시 10분에 이제 민가에 도착해서 근처 학교로 가서 대피를 했어요. 학교로 가서 대피를 했는데 이제 영동소방서 119 구조대에 그 구조 요청을 접수를 하죠. 근데 이제 기상 상태가 워낙에 안 좋으니까 그 구조 헬기를 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대가 그 직접 걸어 올라가느라 구조를 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구조대가 21시 10분에 도착해서 환자들 후송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후송한 거예요. 근데 후송 도중에 몇몇 인원은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산에 내려오는 도중에 이미 사망이 돼가지고 그 일단 살아있는 사람들 내려가고 다음날 그 시신을 수습하러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올라갔고 그
이때 도합 6명이 순직을 했는데, 자, 순직을 했던 사람들은 고 김광석 대위, 고 이수봉 중사, 고 오수남하사, 고 이광암하사, 고 한화암하사, 고 전해경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각각 소령, 상사, 중사로 특징이 됐어. 원래 그 군복무를 하면요, 순직한 사람들은 한 계급 특진을 시켜줘요. 근데 그 특진을 시켜주는데, 그래서 이제 원사들은 그 특진하면 그 준위로 그 특진을 시켜주죠. 그래서 나중에 그 순직한 군인들은 연결식을 할 때 보면요, 순직한 사람들 중에 이등병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한국전쟁 때는 이등병으로 다 순직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요즘은 순직과 동시에 1계급 특진을 시켜주기 때문에 요즘은 이등병으로 순직해도 다 1병으로 진급이 돼요. 다 1병으로 진급이 되고, 그리고 근데 이제 준위들은 순직하면 소위로 특진을 안 시켜주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사관, 준사관하고 장교는 솔직히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준위, 준사관은요, 그 준위들은요, 원래 그 상사로 1년 이상 복무한 군인들 중에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전문직이에요. 특정 그 파티. 그래서 그 준위들은요, 그 준위들은 이제 그거죠. 그 준위들은 진짜 짬밥이거든. 원사들보다 짬밥이 높아요. 네, 짬밥이 많아요. 대부분의 준위들은. 그래서 원사들이 그 준위들한테는 전부 그 완전히 깍듯이 위로 대하잖아요. 그만큼 교육이 빡세거든. 그래서 대우를 해준다고 그래요. 그렇고, 그래서 보통 그 대대에, 우리 대대는 준위가 두 명 있었어요. 탄약 검사 반장이 한 명 있었고, 탄약 처리 반장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장, 반장이라는 그 직책을 주는데, 취급 반장하고 검사 반장하고 편제가 달라요. 그냥 그렇다는 거. 그래서 대대에서는 또 준위가 당직 사령을 하기도 해요. 그 준위가 당직 사령이에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참고로 그 천리행군은요, 완정군장을 하고 400km를 걷는 훈련이에요. 근데 육군 특전사, 그리고 수색부대, 그러니까 각 사단의 수색부대, 그리고 특공대, 해병의 수색부대 등이 이 천리행군 훈련을 실시를 하는데, 1970년대 초에 특전사에서 처음 실시한 것이 유례로 일주일 동안 400km를 걷는, 그냥 걷는 훈련이에요. 해병은 2주일. 해병은 왜 2주일이냐면 중간에 배도 타거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속도로 행군을 하면 절대 일주일 안에 못 끝내. 우리가 만약에 그 막
대대전술을 훈련하고 막 그럴 때 하는 그 전술행군 있잖아요. 그 복귀행군 뭐 이런 거. 보통 그 신교대에서 야외종합훈련할 때그 갈대행군하고 올대행군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것도 한다면서요. 그 병기본 그 훈련장 갈 때도 그 육군훈련소는 그 완전 군장을 한 다음에 그 병기본 그 교육하는 데까지 갔다가 끝날 때 다시 메고 돌아온대요. 맨날 그 완전 군장을 시킨대. 게다가 천리행군은요, 특히 특전사들은요,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작전 훈련을 주로 해요. 그래서 추가 보급을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특전사 군장들은 일반 보병들보다 무겁거든요. 일반 보병들의 그 요즘 그 신형 군장이 20kg이 될 건데 특전사들은 더 무거워. 그리고 특전사들은 보통 행군 전에 내륙 전술 훈련하고 산악 훈련 이런 거를 끝내고 복귀하는 행군으로 그 실시하는 그 훈련이기 때문에 그 700km 이상을 걷게 돼요, 도하. 그래서 그 거기에다가 천리 행군을 하는데 일반적인 길로 걷질 않아요. 웬만하면 일반적인 길로 잘안 걸어요. 그래서 웬만한 훈련보다 위험도가 높아요. 그리고 그 장거리나 전술 취침에 따른 체력 부담, 긴 행군 기간에 따른 그런 불확실성, 그리고 또 웬만한 등산로보다 험한 산길로만 다니기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산길만 타요. 그 웬만한 그 등산 매니아들도 잘안 탄다는 그 산길을 타요. 이제 현재는 군 복무 기간이 단축이 되면서 보통은 뭐 의무 복무 중에 한 번만 하고 운이 좋으면 아예 안 하는 병사도 있어요. 행군을 완주를 하면 포상 휴가, 뭐 일정 거리 이상을 행군하려면 외박을 주기도 해요. 외박 줘요. 그리고 김광석 대위, 이수봉 중사, 오순함, 아까 얘기했지? 각주를 내가 또 읽고 있었어. 자, 어쨌든, 이 천리행군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당시 대대장은 보직해임이 됐고요. 그 이후에야 이제 고어택스의 그 의류가 육군에 보급이 되기 시작했으며, 국방부에서는 이 사고를 교훈 삼기 위해서, 교육 차원에서 아 민주지산 이 다큐멘터리를 1999년에 촬영을 했고 뭐 TV 호국관 뭐 이런 데서 계속 그 방영을 해요. 그아 민주지산이라는 그 뭐냐. 그래서 총두 편짜리예요. 1부, 2부가 있어요. 그 비디오가. 저는 그 아, 민주지산이라는 그 이제 다큐멘터리를 교련 시간에 봤어요. 고등학교 2학년 교련 시간에 봤고요. 그 이제 지난 전라북도에서 완주군 다음으로 돌봐요. 군 대부분이 산간 지역이기는 한데 그 산지 기복이 좀 적어가지고 무주군, 장수군에 비해서 험준하진 않아요. 험준하진 않고요. 그리고 그런 완주군의 일부 지역과 임실군에서 그 진안으로 들어오려면 그래도 고갯길을 거쳐서 와야 되고요.
2001년에 용담댐이 완공이 되면서 그런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등 전라북도의 인구 다수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생명수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로 인해서 진안군은 6개 면과 진안읍 일부가 잠기고, 용담면은 옷걸이가 이제 뭐 통째로 잠겨버렸어. 그래서 면사무소가 송풍리로 옮겨져 있고요. 진안군 인구의 40% 이상이 그래서 고향을 떠나게 됐어요. 1914년에 용담군 지역을 흡수해서 이제 현재의 그 행정구역이 됐는데요. 발목에다 습진이 생겼어. 그래서 대부분 지역은 금강수계인데, 백운령하고 마령면, 그리고 성수면은 섬진강수계로 이제 백운면이 섬진강의 발원지예요. 그 완주군 동상에서 그 문장산을 거쳐가지고 진안군 주천으로 이어지는 그 지방도 55호선, 그리고 완주군 소양에서 소태정을 거쳐서 진안군 북위면까지 이어지는 그 일반국도 26호선, 그 임실군의 그 관촌과 진안군 북위면에 있는 그 지방도 49호선, 임실군 성수하고 그 진안군 백운을 연결하는 일반국도 35선 등이 있어요. 그리고 익산포항고속도로가 있는데 진안 마이산 휴게소가 있고요. 진안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는 시외버스 이용할 수 있고, 이제 무진장 여객 농어촌 버스 있고요. 근데 이제 마이산도 바꿔줄게요. 이미지 마이산. 이 마이산 사진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뻐. 그래서 산업 기반이 이제 굉장히 취약을 해가지고 재정 잘 있던 사실 좋진 않고, 전북체육고가 이전을 추진을 했었는데 진안군에서 이전 부지에 무상 제공까지 하면서 유치를 도전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전주와 진안 사이에 있는 완주군 소양면을 옮기게 됐고요. 사실 그만큼 경제적 여유가 좀 없어요. 이제 제일 유명한 곳은 마이산이죠. 마이산이고, 좀 기이한 형태와 함께 탑사에 세워진 돌탑들로 유명해요. 그 전라북도 지역의 등산 매니아들은 뭐 문장산도 좀 자주 찾고요. 구봉산에는 이제 구름다리가 있는데, 그 구름다리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좀 힘들어요. 그 성수면에는 한여름에도 찬바람이 붙다는 그런 풍열냉천이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 무진장 지역은 겨울에 눈이 좀 상당히 많이 내리고, 그 서쪽이나 남쪽 지역에서 그 진안으로 진입할 때그 오르막길이 좀그 상당한 난이도가 좀 있어요. 인삼이 좀 그런 이제 특산품인데, 그 충청남도 금산군에 이어서 현재 재배 면적이 2위예요. 그리고 인삼 인지도는 그 금산, 그리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그리고 경상북도 풍계군 등에 비해서 많이 밀려요. 그리고 그 원불교 5대 성지 중에 만덕산 성지가 그쪽에 있고요.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제자들이 데리고 첫 훈련을 했던 곳이 여기예요. 그리고 무주에 사립학교가 하나 있다면 한방특성화 고등학교인 한국 한방고등학교가 여기 있어요. 한방고. 그리고 그 진안 출신이 물론은 가수 박혜경 씨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장수는 뭐가 있냐면요,
그냥 장수군청 해놓을게요. 이게 군청이래. 장수라는 지명은 이제 좀 물이 길고 산이 높다는 그런 수장산구에서 유래됐다 뭐 이런 그 설이 있는데, 산이 높고 물이 많은 고장인 거는 맞는데, 덕유산이고 금강이 발원지인 건 맞는데, 이제 그 안성재 그 뭐냐 안성재를 넘어가지고 그 남쪽의 그 산서면, 번안면 이런 데는 장수읍보다는 남원시와의 교류가 더 많은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남원시에 대한 의존도가 좀 강해요. 그리고 장수읍의 이북은 금강수계고, 산서면과 번안면은 섬진강. 섬진강수계다 보니까 이쪽은 남원군 관할이었어요. 1906년까지. 산서면이 장수읍하고 고도 차이가 좀 크고요. 산서면이나 번안면 이런 데서 장수읍으로 들어가려면 고갯길을 거쳐야 되는데, 이 구간에 한해서는 국도 확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현재 고려시대에 이제 남원부 장수현이 됐고, 1896년에 남원부 장수군이 됐고요. 1906년에 산서면과 번안면이 남원군에서 장수군으로 이관이 돼서 이제 현재가 됐어요. 금강이 장수읍 수분리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진안, 무주, 영동, 옥천, 대전, 청주, 세종, 공주, 청양, 부여, 논산, 익산, 서천, 군산을 거쳐서 황해로 가는데요. 함양군하고의 그 경계로 백두대간 산줄기가 있고, 60령 아래에서 금오정맥이 그 분기를 해가지고 장수, 번암, 산서 등을 거쳐서 진안으로 가요. 그리고 인접한 그런 무주랑 마찬가지로 산세가 많이 험준해요. 그리고 장계면하고 장수읍이 해발 400m 이상의 그 자리 잡고 있어서 여름에도 밤에도 추워요. 그리고 이제 겨울은 다른 호남 지방하고는 다르게 한반도 중북부 지역 못지않게 추워서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남북으로 일반 국도 19호선 있고 서쪽으로 26호선 있고요. 장계면에서 만나는데요. 그 장수읍보다 북쪽의 장계면이 교통은 솔직히 더 편해요. 장계면에서 진안으로 가거나 아니면 육심령을 넘을 수 있어요. 장계면이 교통은 더 편리하고, 실제로 익산 포항 고속도로하고 통영 대전 고속도로도 장계면에서 만나요. 고속도로 나들목도 장계에 있어요. 그렇고 전주에서 진안, 장수, 함양을 거쳐서 그 대구로 가는 그 시외버스를 탈 경우, 시외버스가 장수읍에 있는 그 시외버스 터미널을 가는 게 아니고 장계면으로 가요. 장계 시외버스 터미널이 조금 더 커요. 이제 고양도 사실 시외버스 터미널, 고양 그 버스 터미널도 저기 백석역이 더 크죠. 그리고 이제 88올림픽 고속도로 시절에 번안면에 남장수 나들목 삼거리가 있었는데, 그 위험해가지고 이제 광주 대구 고속도로가 확장할 때 나들목 위치는 옮겨서 동남원 나들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남장수 나들목이 있는 위치는 이제 논실 삼거리가 되는데, 동남원 나들목에서 이 논실 삼거리까지 88올림픽 고속도로 옛길을 이용해서 간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철도를 이용하려면 오수역이나 남원역으로 가요. 그래서 오수역에서는 무궁화 열차, 누리로 열차만 이용만 가능하고, 남원역에서는 ITX 새마을하고 KTX도 이용할 수 있어요.